질문이 없으시면 그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3월 달 시작했잖아요. 아직 사주적으로는 을묘월이 시작되기 전이긴 한데 지난 겨울에 워낙 저희가 놀랄 일도 좀 많았고 혹시 3월 달에 뭐 천재지변이라던가 뭐 우리가 걱정할 만한 어떤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제가 가볍게 펼쳐보고 있을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질문 던져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제 속마음 잠깐만 오랜만에 좀 보고 진짜 오랜만에 만져봐요. 보통 제가 7, 8월 여름에 이런 거 만져보고 집어넣고 안 쳐다보거든요, 거의. 나의 속마음, 오늘 꿀꿀했던 기분. 뿅뿅뿅뿅. 아, 이게 뭐야? 아, 미치겠다. 아, 죄송해요. 저 웃어가지고. 아, 미치겠다. 아, 완전 이거 진짜. 아, 큰일 났겠다. 진짜. 라이브 방송하려는데 시작부터 적나라하네요, 정말. 아, 이게 저예요? 아, 이게 순서를 어떻게 뽑았냐면, 이게 과거. 오늘 저기 낮까지의 저의 기분,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인데, 아, 미래가 더 웃겨, 지금 보면. 과거는 지금 보면 나서지 말고 숨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막 난도질 당한 혼자 예민해하고 있어. 혼자 예민해하고 혼자 민감해하고 뭐 세상 고민 혼자 다 끌어안고 있고, 과거에 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러면서 부숴버릴 거야, 이러면서 숨어있고. 아, 너무 웃긴다, 이거.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이것도 지금 철벽치고 있어요. 잘 보이실라나? 아, 부담스러워요, 오지 마요, 이러면서 막 혼자 철벽치고 혼자 고민 끌어안고 있고, 지금 보면 철학자예요, 혼자. 세상 고민 혼자 다 끌어안고 있어요. 골몰하게 지금 멍 때리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 내가 마음이 되게 복잡하구나. 재밌다, 이거. 미래는 약간 살짝 머리에 꽃 달았어요. 머리에 꽃 달았고, 왜 창피해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 저의 정신 상태는 참 오묘하군요. 내가 봐도 답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아, 재밌다. 저 혼자 웃어서 죄송합니다. 채팅창 좀 잠깐 볼게요. 아, 네. 수경님 안녕하세요. 네, 되도록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그냥 타로로 뭐 수다 떠는 수준? 도효정님. 잠깐만요.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도효정님, 3월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또 너무 또 오랜만에 지금 또 펼쳐가지고 손이 또 아우 부끄러워. 취직할 수 있을까? 쭈쭈쭈쭈쭈. 오랜만에 얘도 한번. 각각 지금 의미가 있는 걸로 뽑아서. 얘도. 깔끔하게. 얘는 강아지 타로인데, 강아지 타로. 왜 내면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 아이고야, 요거는 속마음들, 조언들. 화면이 잘 나오나요? 안 잘린다. 아, 아까 도효정님이셨죠? 제가 채팅창 조금 이따 볼게요. 지금 이거는 어떤 순서로 제가 뽑았냐면, 일단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뽑았어요. 경쟁률이 왜 이렇게 치열하죠? 엄청 경쟁률이 치열하고,
이 한 자리가 뭐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말고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 속에서 내가 두각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 변수가 없을지.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회사 취직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아침에 출근하러 딱 첫 출근하러 가는 길에 전화가 와가지고 내보모 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됐다. 다니기로 했던 사람 그만두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이 계속 다니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책임하게 그런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혹시 있을까 해서 뽑아본 건데 우선은 지금 여기가 워낙 경쟁률이 치열한 곳이다 보니까 첫술에 배부르기는 좀 어려운 회사라고 보여져요. 들어가시게 되면 내 기대치보다 상당히 실망할 수 있는 뭐 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 내가 바랬던 어떤 연봉선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좀 더 다른 곳을 알아볼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건 변수에 대해서 뽑아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다닐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걸 뽑았거든요. 지금 이거는 계속 다니긴 어려워요. 이번 3월에 혹시라도 합격 소식을 듣고 그냥 여기라도 일단 있어야 되겠다. 다니다가 좀 알아봐야지라고 해서 들어가시게 된다면 여기는 또 흔들릴 수 있는 곳. 3월 달에 취업 소식이 들려서 거기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이제 수레돈이라고 하는 수레돈이 산지박인데 아까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이 회사하고 인연이 조금 부족하죠.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러니까 합격 소식도 더 다른 곳을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3월달은 조금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이제 본인의 속마음이랑 또 조언들 이런 것들을 좀 뽑아봤는데 지금 칼 들고 있는 여왕 보이시죠? 퀸 오브 스워드 이게 나왔고 조금 더 실력을 갖추셔서 조금 더 준비를 좀 하셔서 서류 같은 거 스펙을 좀 더 준비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현재는 예전 다녔던 어떤 그 회사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좀 큰 상태라서 이게 아물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실 수가 있고 잘못하면 이게 더 덧살 나기 전에 살이 덧붙여서 상처가 아물기 전에 더 덧날 수가 있는 상황. 또 요거는 제가 우리가 내면이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강아지 타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파이어 퍼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아지가 아직 덜 성장한 강아지가 불이 붙은 이 나뭇가지를 물고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카드 나왔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이 재능이나 자신의 능력을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조금 더 무기를 갖추셔야 되고 조금 더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달은 정리를 하자면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회사를 위해서 실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 좀 볼게요. 아, 이거 설정 고쳤어요. 제가 설정 잘못해가지고. 네, 지금 아무나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윤정희님, 3월에 계약할 수 있을까요? 무슨 계약이실까? 3월에 계약할 수 있을까요? 무슨 계약인데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네, 타로예요. 지금 채팅창 제목이 나와 있나요? 고정으로 해둘게요. 1시간 동안 제목을 좀 잠깐만요. 네, 고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효정님 거 지금 받으렸고요. 쭉 한번 볼게요. 뿌짜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행운여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뿌짜님. 3월 직장운 이번에 해드렸고 3월 직장운 감사 중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드러날까 무섭다 질책이 드러날까 볼까요? 얘네들 좀 제자리 돌려놓고요 자리가 아, 저거는 그냥 이걸로 봐드릴까? 아까 질문이 저거였죠?
뿌짜님이시죠. 뿌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질책이 드러나서 나에게 어떤 뭐 심할서라던가 뭐 감봉을 당한다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심각한 거를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아직 달이 차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게 굉장히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주역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걱정하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질책이 심하다거나 이걸 가지고 나에게 어떤 큰 손해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아니요. 이 팀장님은 글 작성 못하세요. 광고글 자꾸 올리셔서 제가 차단했어요.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회장님이랑 이 팀장님은 다르신데 또 다계정이신 거예요? 아 그럼 곤란하신데 계정 하나로만 접속해주세요. 일단 넘어갑니다. 아까 내가 누구 봤는데 잠시만요. 네 오늘 기분 전환하려고 저 지금 타로 봐드릴 거예요. 특이한 질문 하나 맞다 이분 봐드릴게요. 오드리님 계세요? 오드리님 주부 모델 일을 하고 계신다. 멋있어요. 주부 모델 일을 하고 싶다. 아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 가능한가? 알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이거는 심각한 질문은 아니셔서 뭘로 볼까? 이걸로 보자.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계속 저희 주문을 외워봅시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대박이 날 거예요. 모두 모두 건강해지실 거예요. 모두 모두 예뻐지실 거예요. 마음이 좀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착해질 거예요. 주부 모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더. 이 일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 우리 멍멍 타로. 정성스럽게 예쁘게 뿅. 와 마음 자세는 완전 대박인데요. 마음 자세는 완전 대박이고 이게는 화천대유인데 뭐 경력이 없거나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이 일로 인해서 오드리님께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하실 수 있는 굉장히 행운을 불어다주는 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뽑은 건데요. 아주 풍성한 그냥 먹을거리가 그냥 널려있네. 이 일로 인해서 본인이 아주 행복해지고 이게 보이십니까? 강아지가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덕장에 널려있는 이거 한 마리 지금 이게 다 먹을거리거든요. 풍족한 의식 그냥 행복해요. 이 일로 인해서 자아를 찾게 되시는 그래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 제가 드리는 거는 오늘 수다 시간이니까 재미삼아 참고삼아 봐주시고요. 제가 한번 놓친 분이 있는데 지금 올라가 볼게요. 아 엄청 많지는 않아요. 저 이게 다예요. 앞으로 더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주를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쭉쭉 내려갑니다. 아 김유원님 여기는 주역 타로들이고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그냥 주역 괴를 가지고 우리 뭐 인터타로라든가 여기서 찾아보시면 주역을 응용한 타로 카드들이 있어요. 근데 괴는 똑같아요. 그림만 좀 다를 뿐이고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 타로들인데 얘만 오라클 타로고 얘는 그 도깨비 그림 그려진 타로 카드고 얘는 좀 궁합이 안 맞아서 잘 안 쓰게 된 애고 얘가 강아지 타로. 이게 제일 위에는 얘가 이거예요. 매지컬 도그 타로. 예뻐서 샀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게 소울타로 카드 거예요. 소울타로 2버전. 오른쪽에 얘가 이거예요. 소울카드 2. 부자님 3, 4월 직장운이 다 궁금하긴 합니다. 3, 4월 때까지요? 아까 하나 봐드렸으니까 다른 분 일단 보고 시간 남으면 제가 봐드릴게요. 코코볼님. 오늘은 재미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 골고루 기회를 드려야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코코볼님 보겠습니다. 어우, 저희 멤버십 회원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취업할, 죄송해요. 취업 지원할 예정인데 본가 근처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아, 가까운 곳으로. 본가 근처 취업. 자, 적어놓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뭘로 볼까?
제가 책상 도착하면요 넓게 좀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 밥 먹는 밥상 위에서 지금 하는 거라서 좁아요. 여러분들 반응 괜찮으면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구매해서 좀 눈여깃거리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뽑아보자. 자,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될지 가능할지, 그 다음에 거기가 집하고 가까운지, 그 다음에 거기 그 직장이 내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이제 한번 뽑아봤거든요. 짜잔, 짜잔, 뿅, 뿅. 이건 뒤집었어요. 자, 지금 일단은 합격운이 굉장히 좀 어두운데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아요. 코코블님이셨죠. 취업 지원을 하셨는데 거의 마음에 안 드는 회사들, 또 어떤 조건이 좀 뭔가 좀 안 맞다거나, 그래서 여러 번 좀 좌절하실 수가 있어요. 막상 합격해서 가려고 보니까 뭐 조건이 안 맞다거나, 아니면 서류 전형이나 뭐 면접 전형에서 계속 뭐가 좀 잘 안 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거리,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올해 이제 연이 좀 잘 안 닿는 그런 상황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이제 가까운 곳이냐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좋은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두운 게, 나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좀 많이 크네요. 나의 이상과 현실이. 원하는 회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가게 되시거나 좀 더 시간을 두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들어갔는데 뭐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나온다거나. 일단은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마음 자세 같은 것도 지금 보게 된다면, 지금 보이시나요? 큰 강아지하고 작은 강아지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소타기처럼 보이죠? 저울질하고 있어요. 뭐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이게 올해가 이제 그 전체적인 구근 자체가 워낙 정신없는 구근이다 보니까 나라에 현금이 안 돌고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또 기업들도 채용을 줄이고 있는 사람들도 나가고, 해외에서는 뭐 대량으로 지금 레이오퍼가 되는 상황이고, 쓸데없는데 지금 현금들이 막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회사를 새로 구해야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빙하기 같은 한 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웬만한 일반 업종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빈틈을 잘 찾으셔야 되시고, 일단 올해는 하반기 11월 될 때까지는 좀 많은 고비가 계실 것 같습니다. 코코볼님도 긍정적인 답을 드리고 싶은데 좀 잘 안 풀려요. 올해 상반기 다 흘러갈 때까지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소모가 보입니다. 예, 재미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심각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코코볼님 봤고요. 네, 효정님도 감사드립니다. 꼬꼬님 안녕하세요. 제 딸의 이번 달인가요? 이번 딸인가요? 이건 뭔가요? 이번 달 직장 합격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따님이 직장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인 거죠? 보겠습니다. 뒤집고. 어머나. 꼬꼬님이셨죠. 지금 따님 합격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네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따님이 합격할 만한 회사가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떤 상황을 피해서 그 판을 엎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거 지금 마지막 카드 같은 경우는요, 따님의 마음 자세, 그러니까 조언 카드 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텃세? 우리 보통 회사 들어가게 되면 텃세. 또 그 사람들이 면접 때부터 호의적이지 않게 좀 압박 면접 같이 분위기가 조금 싸해요. 아, 이것도 지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왜 계속 이런 카드들이 나올까요? 사람은 다 지금 다르게 제가 지금 펼쳤는데. 시간도 걸리고,
일단 여름 지날 때까지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가을 추수가 올 때까지는 지금 원하시는 직장에 대한 합격운이 좀 많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슈가 좀 커요. 회사에서 뭐 능력이 안 돼서 이 친구가 합격운이 없다기보다는 그 원하는 곳에 가시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꼬꼬님 따님 같은 경우는 가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미로 보십시오. 재미로. 네. 자,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릴리님 어서 오세요. 네, 질문 가능하시죠? 네, 시간은 한 10시 반까지 제가 볼 거니까. 아, 동원님 안녕하세요. 아, 동원님 계정으로 들으셨구나. 네, 발효빵 만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윤정희님. 맞아 맞아. 아까 질문 다시 하신 거죠? 좀 적을게요. 매매나 전월세. 이건 좀 일단 재미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 편한 걸로 부동산 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해자축 시기도 지났고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네, 지금 사주 시간 아니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신 것만 말씀드릴게요. 조남이 윤정희님 지금 질문 자체가 3월달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그 매매만 얘기를 보자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게 천지비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는 인연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답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전월세 같은 경우는 3월달 한 달만 봤을 때 현재 이 첫 번째 상황도 계속 줄어드는, 그러니까 어떤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시라도 누가 보러 온다고 해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감이 오고 가는 일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돼서 됐다기보다는 나에게 그 과정에서 손해, 에너지도 낭비가 되고 돈 쓸 일이 생기고 말이 계속 바뀌고 번복되고 어쨌든 손해가 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가격을 자꾸 깎으려는 사람들만 들어온다거나 또 내가 바라는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계약권에 있어서 전월세 부분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끼고 절제해야 되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 현재 이렇게 지금 운 자체가 저조하다고 한다면 내 마음가짐은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걸 염두하면서 이제 조언처럼 생각하고 두 개를 포기해서 봤는데 지금 잘 보이도록 이렇게 좀 올려드릴게요. 알록달록하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많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방황을 하게 되고 얼어붙어 있거든요. 이게 템퍼런스 카드인데 얼어붙어 있는데 녹을 때까지 많이 기다리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셔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계속 숟가락 얹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 조언 같은 경우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 꿈을 꾸는 그런 상황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차분하게 3월달은 그냥 보내주는 심정으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재미로 보십시오. 아, 책상이 어쨌든 주말에 온다고 합니다. 책상이 주말에 온다고 하니까 그땐 더 재미있게 방송할 수 있겠네요.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식사는 다 잘하셨어요? 우울하진 않으셨고요? 어제 저는 자정까지 방송했거든요. 끝나니까 새벽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또 해외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국에 계신 분들 많이 지금 힘들어하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긍정적인 분이
아닌 경우들이 좀 많을 텐데 이야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일단은 평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축복에 가깝습니다. 우리 가진 것에 좀 더 감사해하고 또 누군가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는 것과 또 살아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더 우리 감사해합시다. 그 사람이 특히 가족일 경우에는 아무리 믿고 힘들어도 쉽지는 않겠지만 미용고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주문을 외우고 머리가 아플 때는 여러분들 불경도 도움이 되고 뭐 교회 다니시거나 성당 다니시면은 종교에 조금 의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올해가 제가 작년 라이브 방송할 때 언급 드렸긴 했는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해예요. 올해가 이게 개묘년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착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같지가 않아요. 순진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주변에 보면 뻔히 보이는데 알면서 약점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지갑을 열게끔 하는 그런 게 온라인, 오프라인 곳곳에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려면 공부하셔야 되고 사람을 분별하는 힘을 키우셔야 되세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 일찍 끊어주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 사람을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일단 어릴 때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근본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끊으세요. 안 좋은 관계, 힘든 관계 그런 것들은 그게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일단은 살아남아야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안타까운 일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염려가 돼서 라이브 방송 때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앞으로 20년 동안 물론 중간중간에 좀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세상이 많이 바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네 뿌자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청아님 안녕하세요. 네 3월에 10년 동안 다닌 회사가 폐업을 합니다. 아이고 오래 다니셨는데 그죠? 나이도 있어서 같은 직종으로 다시 취업 준비하는 게 좋을지 미래를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직업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좋겠죠. 근데 이게 저도 해보니까 저도 지금 이 직업 자체가 원래 저의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본업으로 바뀌고 나서 또 기반을 잡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재취업을 하는 방법이겠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뿌쩌님 지금 질문 주신 게 있으셨는데 그렇죠. 3월 한 달 것만 제가 봤어요. 전반적으로 그걸 준비를 3, 4월 달이라고 하셨긴 했는데 3월 달, 그렇죠. 3월 중심적으로 봤죠. 자, 볼게요. 청아님. 지금 제가 보는 건 타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바뀌면은 또 바뀔 수 있어요. 항상 변하니까 운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랑 선택을 안 한 거랑 같이 보여줘서 좋은 것 같아요. 청아님 상처가 좀 많으시구나. 현재 생각도 많으시고 당연하겠지만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좀 크신 분이세요. 일단 답을 좀 드릴게요. 요즘 두 가지씩 뽑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에 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취업 그리고 바로 아래 거는 다른 직업을 힘들어도 준비를 하게 되면은 또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될까 잘 될지 이런 걸 좀 봤는데 역시나 이거 펼치기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겹치는 게 있어요. 그 재취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에 맞는 이게 지금 러브 주역 타로이긴 한데 어차피 걔는 똑같기 때문에 재취업을 시도를 하시게 되시면 의외로 홀라당하고 내가 반할 수 있는 직장 이 정도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라고 하는 회사를 곧 조만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나왔거든요. 재취업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 시간과 노력이 좀 들더라도 내가 다
다른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새로 준비를 할 건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즉 내가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직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준비할 건 없다고 하거든요. 다만 그 새로운 직업으로 혹은 뭐 창업으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갔을 때는 그 결말이 좀 흐지부지해요.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보다 두각을 나타내기도 어렵고 그 시장에서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 회사 폐업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청아님의 그 마음 상황, 현재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동안 경력과 커리어에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꽤 크셨고 앞으로는 리더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큰 걸로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곧 뭔가를 준비를 좀 하셔서 이게 곧바로 새로운 창업이나 새로운 걸 시작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나이가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청아님은 준비를 꼭 하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개인사업, 크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큰 산을 읽어내실 거고 또 마음 공부를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찾아가실 분이라고 나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그것을 위한 그냥 부차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돈에 얽매이지 않는 분으로 나오세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등급이 높으신 분으로 확인되십니다. 잘 되실 거예요. 재취업하십시오. 잘 되실 거예요. 자, 재미로 오십시오. 벌써 10시가 넘어가네요. 네, 코코볼님 저도 감사드려요. 자, 제가 못 보고 내려간 거 좀 볼게요. 아, 릴리님이 지금 주셨네요. 메모 좀 하겠습니다. 자, 릴리님. 아, 많이 힘드셨어요. 금전운도 가족관계도 너무 안 풀려서 마음이 힘들고 외롭다. 외롭고 힘들었다. 혹시 언제쯤 풀릴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채팅창 보면 그 글자 입력하실 때 S라고 돼 있는 부분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커피값 정도로 후원 가능하거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완전 감사합니다. 강제성은 없고요. 마음이 내키는 분들만. 자, 릴리님 답변 드릴게요. 가족관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은 아니라고 하고요. 금전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노력하실 건 없어요. 일단 이것도 시간이 지금 걸리는 부분인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건 언제쯤 좋아질까가 아니고 본인이 현재 고쳐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크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쌓아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대인관계. 그리고 금전은 나의 성격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노력을 해나가셔야 되세요. 뭐 청소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부탁받은 일에 대해서 거절을 칼같이 못한다거나 또 사람들과 어떤 연을 맺었을 때 여기 질질 끌려다니는 일이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되시고 내가 의무에 대해서만 계속 나는 뭘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신을 좀 옥죄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른 타인의 뭐 가족이나 다른 타인에게 내가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내가 뭘 좋아하시는지 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너무 안 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그게 모든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게 내 복을 차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 컵이 내 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그냥 툭 버리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이게 불평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 복을 차는 일은 없었는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말을 이제 탁탁탁 먼저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건 됐고 내가 알고 싶은 거냐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복을 차버리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맺고 끊는 걸 잘하는 건 좋겠지만 너무 인정머리 없이 보이는 거 또
내가 돈 쓰는 거는 싫고 상대방이 돈 쓰고 나한테 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를 덜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면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또 있는 거죠. 이 모든 경우는 일단은 나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공통적으로 주고 있고요. 마지막 지금 두 장 같은 경우는 너무 소심해요. 조금 앞에 나와서 부딪혀보고 내가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이 일에 대해서 발을 담궈보고 만나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냄새도 맡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해보지 않고 힘들다라고 발을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만 좀 잘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포용력, 포용.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너그러워지셔야 되세요. 바다처럼. 그래야 금전운도 차차차차 나아질 것이고 내가 변하니까 나의 태도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투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일단 한 번에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현재 본인이 내가 끌어들인 그런 행동들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내가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어져요. 좀 두서없이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시라. 그러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재미로 보세요. 자, 그러면 릴리님 봤고요. 네, 오드리님. 자기를 하셔야죠. 요즘은 자기를 하시면 됩니다. 좀 쭉쭉쭉쭉쭉 좀 읽을게요. 타로 카드를 공부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전문적으로 막 누구한테 사사를 받거나 공부를 하고 그런 타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역 같은 경우는 주역 괴를 하나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그림이 다른 거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한 건 아니에요. 주역만 공부를 했고 다른 것들은 오라클 타로 위주로 보는 거니까 일반 타로 마스터분들 공부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필대로 하고 있죠. 10시 10분이다. 잠시만요. 또 쭉 읽어볼게요. 어쨌든 금요일, 토요일 정도에 제가 할 것 같아요. 이야기 드리자면은 지금 책상 주문해놨고 토요일쯤 책상이 올 거니까 거기서 이제 세팅 좀 해놓고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기반 갖춰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라이브 방송 제가 꾸준히 할게요. 오늘은 밥상에서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도 시간 나시잖아요. 다들 좀 노시는 분들 많으시고 오드리님 잘 되실 거고요. 김요은님 질문 주신 게 있었네요. 못 볼 뻔했다. 잠시만요. 직장 내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후원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담도 해드립니다. 상담은 4주를 제가 기준으로 봐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오랜만에 그냥 여러분들 눈여겨하시라고 타로를 이렇게 방송해요. 직장 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색다릅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이거 잡음 생길까봐 좀 걱정했는데 핀마이크도 괜찮네요. 소심하게 던졌습니다. 네, 김요은님 맞으시죠?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그 주역으로 간단하게 봤는데 직장 안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이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뉘앙스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나왔고요. 변수가 있나 좀 볼게요. 혹시 변수가... 제가 4주만 계속 방송을 하고 녹화하고 기계적으로 운세 방송을 했더니 방송을 즐겁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방송이 재밌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일단은 방송을 즐기질 못하니까 스트레스만 쌓이고 뭔가 억지로 지어짜는 느낌?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신선하게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요. 지금 변수가 있는지를 먼저 봤고 요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펼쳐놨는데 김요님은 지금 일단 마음 자세를 봤을 때는 이 길을 계속 갈까 말까 계속 저울질을 하실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요. 일단 이 일에 대해서 강의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그다지 없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내가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부분은 사실
자기 자신이 이 김요한님이 정말 원해서 하신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끌어주고 더 큰 목표, 더 다수를 위해서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약간 좀 왜 그 추천받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제일 잘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떠넘기듯이 김요한님은 이제 막 이렇게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많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게 되더라도 이게 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재미로 보시고요. 자, 채팅창 다시 좀 볼게요. 소피아 지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조금 이따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너무 내려갔다. 아이고. 클릭. 릴리님 아까 뵙고 받고 오드리님. 김요한님 제가 답 드렸고요. 지금 후원 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 죄송하지만 먼저 좀 봐드릴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쭈님 어서오세요. 저 10시 반까지만 할 거예요. 잠시만요. 핀마이크가 약간 꼬여가지고 좀 부스럭부스럭 거렸죠? 이거 말고 소피아 지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좀 해드려야 되겠죠. 4월경에 실기 자격 시험 준비 중인데 1인 공방으로 운영해봐도 될까요? 뭐 준비하시는 게 있네요. 이거 볼게요. 소피아 지님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실기시험 그 결과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좀 뽑아봤거든요. 일단 이걸 봤을 때는 실속은 조금 떨어지는 일이긴 한데 필요한 일이긴 해요. 지금 실기시험의 이 유무 자체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시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합격은 할 겁니다. 그리고 1인 공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열어보니까 뒤집혔어요. 혼자서 하긴 좀 벅차실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필요하고 가족들과 뭐 합심을 하시든지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계속 의견을 주고받든지 외주를 맡기시든지 해서 완전 1인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막 내가 배워서 내가 다 해야지. 이거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공방 운영에 뭐 재무 회계까지 물류까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건 힘들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전문화가 되는 부분이시고 혼자서는 못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거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장기적으로 잘 해나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질문을 하신 건 아니시지만 마지막으로 이것도 뒤집혔다. 확신이 좀 떨어지거든요. 본인이 이 일에 대한 확신이 많이 떨어지고 수줍음이 많으세요. 1인 기업을 하시게 되면은 자존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시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셔야 되시고 그리고 현재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학습이 덜 돼 있어요. 이거 아까 전에 다른 분 볼 때도 봐드릴 때도 이게 나왔던 부분인데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한다. 그러면 이 말로 물론 언변이 아주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게 말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무기, 나의 재능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단 말이죠. 양날의 검이란 말이죠. 근데 1인 공방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이 일에 대한 장점만 안고 달려들었을 때 단점을 모르시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되고 힘 조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좀 덜 돼 있어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세요. 1인 기업 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실질적인 사장님이 있다면 내가 실무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동업 비슷하게 갑을 관계로 지속이 된다거나 형태를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로 보시고요. 후원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쭈님,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자, 좀 올라가 볼게요.
아, 청아님 아까 전에 봐드렸었는데 지금 뭐 글을 잠깐 좀 읽어볼게요. 잠깐 뒤로 주셨는데 지쳤어요. 지금 직업은 나이 들어서는 못해요. 고민이 크네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어떤 리더를 하실 거니까 청아님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들어왔을 때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릴리님도 지금 의견 주시네요. 금방 봐드렸던 분이죠. 유원님 앞에 그 금전하고 가족 운 때문에 좀 고민 주셨던 분. 네, 소심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인간관계 자신이 없었는데 힘내볼게요. 네,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책도 좀 많이 보시고 유튜브 돌아보시면 명상 영상 이런 것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잘 때 또는 아침에 눈을 먼저 떴을 때 항상 눈에 뭘 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음악 듣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막 머리 아프게 하면 다 치우고 밖에 바람 쐬러 가거든요. 너무 인터넷 자주 하셔도 머리 아파요. 일단 자기 자신 맛있는 거 드시고 나에게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결점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다시 올라갈게요. 네, 유원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 유원님 이 문장을 내가 못 봤구나. 제가 좋아하는 영역의 수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근데 주변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없다면 꾸준히 들어올 것이고 본인이 진정 원하지 않고 좀 부담스러운 쪽으로도 계속 어떤 제의가 올 예정이거든요. 그게 꼭 강의 형태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원님이 계속 고민은 하시겠지만 일단 그걸 맡아서 하실 것 같아요. 아까 그 카드 제가 뽑았던 거. 자 그러면 혹시 놓친 거 있는지 한 번만 제가 더 볼게요. 이거 다 받으렸고 아 그레이스킴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금, 토 이렇게 이틀 아마 밤 9시나 10시? 아 이제 더 늦어질 수 있겠네요. 자정쯤 할 수도 있어요. 딱 10시다 11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금, 토 이렇게 이따 투표 결과대로 갈 거긴 한데 아 토토님 어서오세요. 네 구건이 궁금하시다고요?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운세를 너무 다크하게 올리기 때문에 상담 신청 주시는 분들께든 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 때는 말씀 잘못 드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알려드려요. 좀 조심스러워요. 제 말을 확대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좀 돌려서 얘기하는 편입니다. 일단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10년 동안 2030년도 전까지는 많이 힘들어요. 저희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또 잠깐 보겠습니다. 아, 내가 누구 놓친 부분이 있어요. 잠시만요. 아, 쭈님 퇴직 말씀드렸다고요? 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아, 소피아지님 떡 제조 기능사. 와, 멋있다. 그거잖아요. 맞아요. 자격증 필요하실 거예요. 맞아요. 혼자 하긴 힘드세요. 제가 본 게 좀 비슷하네요. 네, 청아님 5,000원 후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 공부라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슈퍼셀 처음 해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 공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손톱을 보시면요. 저는 이게 이번 생에서 제가 아마 전생에서부터 이게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생 얘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의 삶을 살고 있으면 좀 불행하다고 하죠. 사주가 전생의 성적표라고 하는데 그거를 늘 끌어안고 있어서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요. 늘 뭔가 손톱을 뜯어야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손톱을 못 살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나이까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병들면 몸이 고장이 나요. 어딘가 늘 아프고 또 약을 써도 그때뿐이고 개선이 안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좀먹어요. 그래서 고쳐야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 있는데 머릿속에 지저분한 생각들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 공부죠. 일단 청소, 싹 청소하고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일단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활습관, 걷는 거라든가 운동하는 거라든가 저도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게 정신이든 물질이든. 그리고 가족들은 늘 같은 생활권 안에 있잖아요. 같은 습관을 가진 분들이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이 해주는 조언이나 가족들의 어떤 이런 생활권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성인이 되면 나가셔야 되고 마음 공부라는 거는 일단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객관화해서 보시려면 멀리 나가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시는 이런 생활권 자체를 다 이렇게 스탑을 하시고 다 멈추시고 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다 버리고 마치 출가를 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생활 자체를 돗닦는 것처럼 청소면 청소, 공부면 공부, 돈 버는 거면 돈 버는 거, 절제면 절제,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빡시게 하드하게 마치 그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생활 패턴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불경, 만트라 이런 것도 외울 때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입으로 이게 뱉으면서 여기에 맞춰서 주파수를 맞춘다거나 정 안 되면은 햇볕이 쨍쨍한 날 이렇게 햇빛을 좀 쬐기 위해서 2층 베란다에 30분 이상 앉아 있는다거나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마음 공부라는 거. 좋은 얘기를 들어보셔도 되시고 와닿지 않는다면 나가서 움직여보시고 제일 좋은 건 몸을 움직이신 다음에 마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마음 공부만 한다고 해서 마음 공부가 되지는 않아요. 몸을 먼저 단련을 하시면서 아니면 운동을 하시거나 청소를 먼저 하시면서 마음 공부를 겸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아는 마음 공부예요. 이거는 다른 더 현명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자, 좀 올라가 볼게요. 시간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청아님은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병자일주 인성이 없으시고 인성이 들어왔을 때 자격증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꼭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사주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이 얘기는 좀 아끼고 싶은데 무조건 인성이 들어왔을 때 자격증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앞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나를 뽑아주진 않아요. 무슨 일을 준비를 할 때는 내가 이걸 천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 일에만 몰입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자, 좀 올라가서 혹시 놓친 거 있는지 내가 누구 한 사람 놓친 게 있는데 아까 읽다가 누구셨더라? 아,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보너스로 여러분들 지금 질문 주신 건 아닌데 주님 감사드려요. 제가 이거 하나 봐드릴게요. 올해 상반기에 혹시 뭐 인명이 많이 희생이 된다거나 큰 사건 같은 거 많이들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런 게 혹시 일어나는 게 있는지 사람들이 불안해 떨만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라고 다수가 생각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요. 한번 물어보죠. 마음 공부를 하면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가끔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요. 에너지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의 단순한 댓글, 또 어떤 문자, 아니면 메신저의 사소한 어떤 뭐 점점점, 뭐 크크크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동 음성 지원되는 것처럼 그 에너지가 확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 공부하는 쪽은. 그냥 무감각한 게 제일 좋아요. 단순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영화 보시고 그런 물질적인 삶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해요. 제가 볼 때 덜 느끼고 못 느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많이 받아들인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구에서 살아갈 때. 자, 이건 너무 무거운 타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말이 뱉은 게 있으니. 아래쪽에 세 장은요. 강아지 타로라는 건데 도구 타로. 사람들이 혹시 불안해할까 봐 펼쳐봤거든요. 자, 일단은 일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반기였어요. 제가 질문한 게 사람들이 많이 희생될 만한 그런 일이 있을까? 일단 3, 4월 달 중에서는 크게 없어요. 근데 5월 달쯤 놀랄만한 일이 있어요. 놀랄만한 일이 있고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게 놀랄만한 일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쉴 정도로 어떤 뭐 국지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교전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건물이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인명 피해가 좀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상반기 끝나기 직전이 아마도 7월쯤 될 거예요. 휴가철 6, 7월 달쯤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어떤 감시 체제가 발동이 된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지나친 간섭에 해당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자, 이거는 아래쪽에 국민들이 이제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우리나라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포함입니다. 불안해할까 봐
이거는 마인드를 한번 좀 열어봤는데요. 초반에 상반기 초반인 3월달, 4월달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종결이 되고 하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만나고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교류를 하게 돼요. 외국에 계시던 분들도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고. 근데 그 흐름이 완전 뒤집혀져요. 이게 5월달쯤 돼서 굉장히 살벌한 카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물자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아마 어떤 오염인 것 같아요. 이게 뒤에 물이 있는 걸 봐서는 식수랑 관계된 어떤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재미로 보세요. 제가 당연히 틀릴 수 있고요. 이건 그냥 타로로 뽑은 거니까 제 전문 분야도 아닐 뿐더러 뭔가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니까 없는 일을 꾸며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게 아마 5월달인 것 같아요. 5월달, 6월달. 희생양이 생겨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인물이 희생이 되고 이게 꽤 오래 파장이 될 거고 지금 위에 있는 그 놀란다는 진일의 카드랑 지금 겹치거든요. 그러면 6월달 거의 끝나고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과의 동침. 우리가 악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같이 갈 동지는 아니죠. 그게 지배층, 지도계층, 지배층일 거예요. 간섭이 심화되고 마인드 컨트롤 당하고 그게 6, 7월달. 그러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되지만 3, 4월달은 건너뛰고 5월달. 5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제가 본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버퍼링 왔죠? 네. 이제 시간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봐서 또 시간 나면 방송 또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타로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